수요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배당인데 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을 못 쓴다. 네. OS 못 쓴다. 큰일 나죠. 다들 긴장해 주시고요. 네, 과연 다섯 개 추천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글로벌 재테크의 꽃, 해외 주식을 시작합니다. 저희 유동케어 때문인지 글로벌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해외 채권의 결제 금액이 올 1분기에 61.6%나 증가했습니다. 오늘부터 다룰 해외 주식 결제 금액은 91억 7천만 달러로 현재 환율로 10조 9,600억 원 정도인데요. 이는 지난해 4분기 대비 24.8% 증가한 수치입니다. 나라별로 살펴볼까요?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모두 미국 주식이 외화 결제 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홍콩, 중국, 일본 순입니다. 역시 미국 주식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투자, 특히 주식 투자에서 미국이 시작점인 이유와 맞물려 있습니다. MSCI 지수,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이 발표한 세계 주가 지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미국이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이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큰 두 축으로 움직이는데 미국은 구매력과 생산력을 모두 갖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투자가 글로벌 투자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제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잠시 소개가 좀 늦어졌습니다. 먼저 유동원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장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박의 방장이라고 하시는군요. 저는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의 팀장 이사입니다. 나이 순이라서 방장을 시키시는 건지 별로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강력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주식 영업실 박정근 대리입니다. 요즘 해외 주식 인기가 많아지는 가운데 이런 참신한 콘텐츠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남기도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금융투자 GBK 사고 남기도 대리라고 합니다.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플랫폼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적립식 투자다 해서 올해는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멘트만 이렇게 딱 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명의 전문가를 이렇게 모신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종목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각기 전문가마다 견해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전문가 이야기보다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제가 재테크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각이 좀 생길 것 같나요? 왜 호응을 안 해주세요? 시간이 힘든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추천하시고 싶은 종목 다섯 개씩을 비밀리에 여쭤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좀 겹칠 것 같아요. 미국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4차산업 혁명인데 아무래도 그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소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저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다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종목 추천할 것 같아서 네. 살짝 다른 것도 추가해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조금 이따가 공개를 하도록 하고 먼저 미국 경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해외 주식 투자를 고민한다면 세계 경제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또 미국 경제가 또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유동원 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전 세계 60%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 주식을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미중국 붕괴, 이제는 전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계속적으로 관세를 추가로 3천억 달러 이상 되는 규모의 25% 관세가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저희 계산으로는 낮게는 0.3%, 많이 0.5% 정도 하락할 수 있고요. 또한 물가도 0.5%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미중무역전쟁이 빠르게 좀 해결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나 뭐 기업 수익률이나 또 경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은 지금 꼭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추천 종목 5개를 발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다들 긴장해 주시고요. 네, 과연 5개 추천 종목 각각 뭘지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박대리님 말씀처럼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렇게 두 분이 굉장히 많이 겹치시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박사장 혁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역시 차별화를 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 4차 산업이라는 2015년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 창립자 겸 집행위원장인 클라우스 슈압이 최초로 언급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 4차 산업은 진행형이어서 누구 하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클라우스 슈압이 언급했던 내용과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은 제 생각엔 4차 산업은 5G,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모두 연결시키는 초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의 선두주자이며 성장 가능성이 높고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관련 종목 중 대표적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대표주인 구글, 엔비디아, 트윌리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격인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을 테마로 설명하시겠다. 좋은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모두가 추천한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1위 소프트웨어, 1위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매출도 오피스 365 출시를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아주어는 2018년 매분기 89% 이상의 성장을 보이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성장 여력의 큰 사업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가 창립한 회사로 컴퓨터 윈도우를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는 클라우드 시장까지 점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에 이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빠른 속도로 아마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점유율 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아마존에 비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버를 한 곳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최소 두 개 이상의 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AWS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업체들이 이제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아주어, 애저라고도 하죠.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견해 차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시장이 크게 IaaS, SaaS, PaaS 시장으로 구분되는데요. SaaS 시장까지 포함하면은 오피스 365가 포함되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부분에서 1위가 맞고요. SaaS를 빼고 데이터 센터 시장만 합치게 된다면 박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1위가 맞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42개 지역에서 공급돼서 글로벌 최대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들은 AWS 20개, 구글 클라우드 17개로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까울수록 데이터 전송 시간이 단축되는 클라우드 기술 측면에서 차별화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지능형 클라우드 상승세가 놀랍지만 꾸준한 매출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는 오피스 365 말씀하신 것처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업 부분은 크게 개인화된 컴퓨팅,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지능형 클라우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 부분마다 차이점이 조금씩 있는데요. 유동원 이사님께서 설명을 좀 덧붙여주세요. 결국은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뭐 가장 핫했던 이 단어를 따지자면 FANG이라고 했지만 네. 여기에 이제 F, 페이스북이 빠지고 여기 망이라고 해서 아니면 뭐 옛날에는 망이었지만 이제 마가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가장 앞으로 나온 게 M입니다. M이 마이크로소프트죠. 결국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앞으로의 성장 속도 연간 상승률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0% 뭐 이런 수준이 나올 거고요. 또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없으면 AI나 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연결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성장성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력도가 아주 커진 것이겠죠. 과거에 뭐 가장 큰 기업, 빌 게이츠의 기업, 그래서 다 아시는 윈도우 때문에 매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가장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우리가 말하는 오픈소스 그리고 또 모든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그것을 회사 내로 만들지 않고 클라우드 쪽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감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과 함께 전 세계 1, 2등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특히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모두 다 승자 독식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매력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미래적인 얘기보다는 네.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좋은 네. 배당금 관련된 준비를 네. 해봤거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배당금을 좀 많이 주는 회사로 되게 유명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 기준 배당률이 약 1.4%이고 이 회사의 배당 성장률이 최근 5년간 평균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배당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기도 대리님은 뭐 또 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9년 예상 퍼 기준으로 해서 27.8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는 업체들 평균 28배에 부합한 수준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사업 비중이 높은 어도비와 세일즈포스의 경우 35배에서 5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서요. 클라우드 비중 확대와 함께 시장에서 적용받는 적정 퍼도 상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는 클라우드 영역까지 진출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 추천 종목 가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네, 알파벳이면 구글의 모기업. 네, 맞습니다. 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글로벌 최대의 주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연평균 21%의 성장이 전망되는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광고 사업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둘 다 가장 돋보이는 회사 중에 하나겠죠. 더더욱이나 구글 트랜슬레이트 번역하는 건 너무 좋은 방식을 갖고 있어서 어쨌든 연간 단위로 계속 성장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 이 회사를 빼놓고는 뭐든 할 수가 없겠죠.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이슈 나오면서 구글 못 쓴다, 네. 네. OS 못 쓴다, 큰일 나죠. 네, 결국은 이 회사를 빼고는 어디 무엇을 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 박 대리님은 구글의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 또 초점을 맞추셨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알파벳을 구글의 모기업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회사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자율주행차 업체인 웨이모,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체인 안드로이드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리는 플랫폼도 뭐죠? 유튜브. 네, 그거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 역시 알파벳의 자회사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미래 먹거리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차입니다. 앞으로는 구글 맵스, 딥마인드, 웨이모 등 이러한 자회사들의 역량이 결집되어 자율주행차는 인류의 생활 패턴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저 역시 웨이모의 성장을 박 대리님처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계획을 발표할 때 구글 웨이모는 이미 지난해 12월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인 웨이모 1을 상용화 시작했고요. 19년 하반기 대량 생산 계획도 앞두고 있으니 뭐 전망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웨이모.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뭐 어떤 질문 하시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알파벳이 비용 관련 좀 부정적인 전망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TAC라든지 유럽위원회 반독점 관련 벌금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비용은 네. 보통 독점이라고 하면 네. 관련돼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올리가폴리 파워라고 해서 과점화죠. 네. 그래서 몇 개의 기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벌금을 매기거나 그러지 못하겠지만 하나의 기업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독점이라고 해서 모나폴리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비용들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사실 독점은 아니죠. 예.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웨이모라든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비즈니스 자체가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이 과정에서 경쟁이 서로 같이 치열하게 일어나지만 흔히 말하는 올리가폴리 파워를 만든 과점화를 만든 기업 3, 4개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매출이 늘어나는 규모가 비용이 늘어나는 규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웨이모 얘기를 하는데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실질적으로 자동차 대수는 팔리는 숫자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반대로 관련된 데이터 활용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의 성장성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사업까지도 다 잡아먹는 네, 그런 중요한 기업이 돼가고 있어서 시가총액 뭐 네, 1조 달러 시대 큰 기업들이 계속 승자 독식 시대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용은 어느 정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갈수록 계속 과점화되고 또 독점화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더 크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알파벳 구글 관련해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뭐 알파벳은 보유한 모바일 서비스 중 10억 명 이상의 유저가 있는 플랫폼이 안드로이드, 크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등을 비롯하여 8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들이 각자의 플랫폼을 과점하고 있어서요.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게 글로벌 인터넷 시장 최강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건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분 모두가 동일하게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갈립니다. 절대 겹칠 일 없는 원픽 소개 시간입니다. 100% 수익. 커피를 얻어먹는 기억. 생생한. 삼성을 오히려 못 쫓아갔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공격 좀 해주세요. 아, 네. 그럼 제가 바꿀게요.